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오늘 제가 비뇨기과의 대가 박성훈 원장과 함께 여러분이 궁금했던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소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전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뭐 다른 분들과 똑같이 비뇨기과 전문의까지 마치고 난 뒤에요. 그리고 개인 병원에 잠시 취직해서 많이들 아시는 이제 음경 확대 수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대략 한 1,500 개 정도 케이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질환을 봐보자, 질환으로 관련된 수술을 해보자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6개월 정도 팽창 음경 임플란트 및 발기 부전에 대한 이제 수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지금 제 병원 이제 시작한 지가 한 3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네. 병원이 참 예뻐요. 처음 와봤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에 또 대가시잖아요. 네. 네. 발기부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일단은 질환에 대한 질문을 네.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발기부전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대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운데요. 저 발기부전만 지금은 중점적으로 진료를 봅니다. 근데 발기부전은 다른 질환들이랑은 독특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뭐 흔히들 아시게 되는 암이라든가, 예를 들어 전립선암을 비교해 보자면, 암은 의사가 진단하고 뭐 병기가 그에 따라 나오면은 의사가 당신은 수술하세요, 뭐 2기면은 뭐 수술하세요, 3기면은 방사선 치료하세요, 뭐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발기부전에는 진단은 처음에 병원 오게 되는 게 의사가 진단해서가 아닙니다. 환자가 10번 정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2번 내지 3번 정도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한다고 하고요. 당연히 진단 처음에 환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는 치료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치료의 목적 자체가 환자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환자분이 내 몸에, 내 컨디션에,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단들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진단부터 치료까지 환자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가 일단 판단해서 병원을 방문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판단 미스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발기부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오시는 거죠. 네. 그리고 병원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그렇게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발기부전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걸 확인해서 이제 진단해 드리는 거죠. 대부분은 내가 발기부전 같은데 하면은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발기부전이 맞으세요. 증상들을 그럼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래서 발기부전의 증상이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10번 중에 2번 내지 3번 이상 발기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강직도가 유지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성관계를 끝까지 못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물론 뭐 발기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자위할 때나 새벽 발기나 뭐 이런 거랑 상관있느냐?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성관계를 시도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위했을 때 괜찮다, 아침에 발기는 잘 된다, 그거하고 발기부전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성관계 할 때만 발기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발기부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나머지 경우는 이제 유효타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발기부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음경으로 가는 동맥에 가는 혈관 질환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페이로니 병이나 이렇게 해면체 형태 이상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고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셔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 현재 최근에 많이 느는 거는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직장암 이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음경 해면체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손상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근데 발기부전은 원인보다는 그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요. 네. 원인 교정이 어려워요. 그게 원인이 뭐 교정할 수 있는 원인이면은 참 좋겠는데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스트레스 못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고요. 그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어요. 스텐트를 넣었어요. 그거 뺄 수가 없거든요. 고혈압약 드세요. 못 끊거든요. 당뇨약 못 끊거든요.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보다는 치료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다양하시겠죠. 오시는 분들 네. 영양대는 이제 다양하죠. 네. 그래서 탈모하고 되게 달라요. 남자들한테 탈모는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저도 약간 탈모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저희 집안 내력이면 제가 지금 머리가 없어야 돼요. 여기 앞에 이만큼. 어? 네. 근데 풍성하신데요? 열심히 약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안 갔는데 뒤집어 얘기한 즉슨 저는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열심히 그 피부과를 갔었습니다.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아주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네. 잘 지도받았죠. 아... 그렇게 그렇지만 제가 만약 그때 나이대가 60대였으면은 네. 병원에 안 갔을 거예요. 남자들도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60대 이상 넘은 남자들에게 탈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들 그러니까. 그런데 발기부전은 그와 정딴판입니다. 20세, 18세 환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95세 환자까지 나이 연령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자에게 아 내가 남자다라는 기본적인 그 심벌입니다. 이게 된다는 것은 자존심, 남자로서의 그 내 정체성, 뭐 정체성. 이런 것들과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아 내가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시면은 병원을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비뇨기과가 병원 문턱 넘기 되게 어려워요. 남자들이 비뇨기과 오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오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서 오시는 거는 그만큼 이게 큰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아, 근데 보통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발기부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제가 오늘 참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네. 하나인데 뭐 나이가 들면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뭐 자기도 안 되니까 그냥 묻어가려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발기부전은 노화의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가 태아일 때 네. 그래서 뇌는 생겼지만 아직 고환은 없을 때 아주 어릴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도 심장이 있다 그러면은 남자는 발기가 됩니다. 아. 왜? 발기가 된다는 거는 혈관의 기능입니다. 다른 기능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성 호르몬이 있든 없든 발기는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피곤하다고 나이 든다고 심장이 안 뛰나요?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심장이 잘 뛰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발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오래들 사시다 보니까 지병이 많아져요. 뭐 네. 당뇨건, 혈압이건, 수술 받고 이러다 보니까 발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면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지 정상적인 과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표현을 강하게 쓰자면 죽을 때가 돼야 서지 않는 게 정상인 건가요? 그 전에는 정상적으로 죽기 전까지는 아 나이가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95세까지도 네, 그래서 병원을 찾으신다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95세는 뭐 예전에 오셨다 한번 가신 분이고 미국에서 사실 네. 수술 받으셨던 가장 고령이셨던 분이 제 기억에 92살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오신 분들 비뇨기과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턱을 넘어서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다양하세요. 네. 우리가 얼굴 생김새 다 다르듯이 발기부전 환자들도 다 각각의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 거는 자신감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게 말로 표현 못하고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기도 어렵고 사실 내가 발기가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보 나 발기 잘 안 돼 그 얘기도 못할 것이고 아들아 뭐 며느리야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점차 사회생활에서 멀어져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로부터 더 소원해지고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해요. 결혼해야 되죠? 아기 가져야 되죠? 이거 보통 스트레스 아니에요. 최근에 뭐 보면은 잘 안 되는 걸 감추고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부부가 같이 와요. 부부가 왔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에 시댁 식구, 친정 식구가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볼만합니다. 정말 서로 거의 뭐 안 나오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뭐 심지어는 장애라든가 막 이런 되게 격한 얘기를 쏟으면서 막 싸우게 되는데 이거는 뭐 참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뭐 환자분들은 그렇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 90%는 자신감이 많이 손상됩니다. 특히나 발기부전이 오면 더 안타까운 거는 응용 크기도 줄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잖아요. 네. 발기부전이 오면서 응용 크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뭐 드라마틱하게는 전립선암 같은 거 겪는 분들은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발기가 안 됐을 때 1인치, 그러니까 2.5cm씩 줄어들어요. 꽤 많은 크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죠. 위축되고. 이게 사실은 보물 이론데 남자한테는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위축이 되세요. 아, 자신감을 크게 잃으시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심한 분들은 우울증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등산회, 뭐 산악회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하시다가 못 나가시는 거예요. 네. 딱 한 두어 번 정도 그러고 난 이후에는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심한 분들도 있고요. 아, 뭐 괜찮아.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은 괜찮아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안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여성이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군거릴 수가 없고 남들이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렇죠.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성이 자기가 젖꼭지가 세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네. 실제로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선천기형인데요. 그런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나 누군가 나 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연하게 누가 자기가 그런 거를 봤거나 들었어요. 반 친구들 중에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공히 생식기 쪽에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다른 예를 약간 좀 다른데 남성들이 이제 선천기형들 중에 요도하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도는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몸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게 요도인데 붙다가 중간에 그만 덜 붙은 거예요. 네네. 요도 구멍이 요도 중간, 요 음경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치료 시기에 적절한 시기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에요. 왜? 뭐 유치원 들어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만일 그 아이가 자기의 그 형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생식기 형태가 이상하다는 거는 그만한 스트레스를 줘요. 50대 이후의 여성들이 유방암이 있어서 유방 전 절제술 한쪽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네. 유방 재건 수술을 받는 비율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많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높아요. 네. 엄청나게. 특히나 보험이 되고 나서는. 근데 유방 잘라내는 수술만 하면 빠르면 2시간 안에 끝나요. 재건 수술 같이 하잖아요? 9시간, 10시간 넘어요. 또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힘든 수술이거든요. 근데 그 가슴을 다시 만들어서 애기 젖줄 건가요? 아니면 뭐 할 건가요? 아니에요. 왜?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거고 발기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돼야 되니까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다만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들을 볼 때 뭐 하려는 거야? 자꾸 이런 식의 그게 있으셔서 그렇지 네. 실제로 남자들 한 70세 넘은 환자분들도 수술하고 한 2년 정도 뒤에 뵈면 뭐 몇 번 많이 쓰셨어요? 뭐 엄청 만족해 하시길래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 두 번밖에 안 썼어. 아니 두 번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빙긋이 웃으시면서 아직 우리 원장님이 젊으셔서 잘 모르시나 보다 그렇게 웃고 그냥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자들한테 발기부전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아, 또 여성의 가슴에 또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 이제 제가 치료법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뭐 관계 때 발기가 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발기부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나 뭐 나이 들으셨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네. 분들은 먹는 약이라든가 다른 이제 치료법을 시도하죠. 혹은 특히 젊은 환자들은 교과서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은 그냥 약 먹여보고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네. 약에 반응이 있으면 뭐 이렇게 넘어가자 이러는 건데 저는 젊은 환자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이제 혈관 검사를 권합니다. 음경 도플러 검사나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권해서 과연 정말 어느 정도로 발기부전이 나빠져 있는가 네. 혈관의 그 나빠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이렇습니다.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 말씀하신 이유처럼 그냥 일시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환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병식, 아, 내가 이렇게 아프다, 안 아프다, 일단을 아는 게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서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건 제가 여성이어서 공부를 안 하고 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질문들 중에 이거 일시적인 증상일까요? 병원을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일시적인 증상이더라도 병원 와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네. 요즘 인터넷 공부들 워낙 많이 하시니까 거기 보면 심미성 발기부전입니다. 심미성 발기부전이에요.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네요. 제가 아까 심장 뛰는 거에 비유해드렸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 안 뛰세요?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심장은 뜁니다. 빨리 뛰든 적든 뭐 느리게 뛰든 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발기가 잘 돼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발기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받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 진짜 매일매일 발기부전 환자만 봐요. 네. 아침에도 저녁에도 뭐 나이가 많든 젊든 뭐 다 그런 환자들을 보는데 보면은 저 심미성인 같아요 하고 와서 확인해 보면 아니에요. 네. 뭔가 기질적인 내 몸의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발기부전이 심미성 질환이다라는 거는 이미 50년대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땐 발기부전을 비뇨기과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들이 봤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논문에 98% 이상의 발기부전은 정신질환이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해요. 그러나 비아그라가 개발되고 시알리스가 개발되고 우리가 사람 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 아니다 이게 정신과 스트레스 질환이 아니고 정말 혈관의 문제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질환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법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치료받기 전에 일단 진단을 받으려면 검사부터 이루어지진 않나요? 네 검사를 합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대부분 자기의 그 병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발기부전이 앓은지 얼마나 되셨냐, 지병은 어떤 게 있냐, 혹은 원인이 수술이었냐. 뭐 모든 환자들은 사실 발기부전 치료를 고민하기 전에 신체 검사라든가 이런 간단한 검사들은 다 시행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병원 한번 오는 것도 힘든데 이제 시간을 소요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발기부전의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발기부전의 치료는 이제 뭐 흔히들 아시는 세 가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약. 네 가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병원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은 먹는 약이고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인공압착기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는 인공압착기가 수입이 될 때 약간 그 무슨 섹스토이 이런 형태로 좀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기구 아니라서 병원에서는 잘 쓰진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엄연히 치료법입니다. 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주사제, 네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 치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시면은 네. 일회성 치료하고 영구적인 치료로 나뉩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먹는 약, 주사제 그리고 그 진공압착기는 일회성 치료고요. 임플란트 치료는 영구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먹는 약이지 비아그라 뭐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비아그라, 거죠? 비아그라, 시알리스 뭐 우리나라가 카피약 종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요? 그런 게 효과가 나라예요. 있나요? 근데 그 먹는 약들이 쭉 있는데요. 네. 혈관 확장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제는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경의 동맥 확장을 도와줍니다. 주사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건데 한 종류의 혈관 확장제만 주사했을 때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세 가지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네. 그래도 약 산성인 독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주사를 해야 된다는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주사제나 이제 먹는 약이나 이게 뭐 주사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유가 네. 저는 수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사제를 많이 쓰신 분들은 나중에 수술하실 때 보면은 좀 더 힘들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좀 해면체가 많이 변성이 돼 있어요. 딱딱해져 있어요. 결국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힘들면 환자의 결과가 그렇게 좋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 주사제를 처방하지 않고요. 먹는 약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장점은 수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편하게 쓸 수 있죠. 다만 사용을 계속 지속하시면서 먹는 약의 경우 반응이 일정치 않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어떤 컨디션 좋은 날은 약이 좀 잘 받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약이 잘 안 받고 뭐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유가
내 동맥 기능이 바로 내 컨디션 기능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좋은 날은 동맥 기능이 좋고 나쁜 날은 컨디션 동맥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이 나쁜 날들은 약이 반응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약을 써도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성이 생긴 건가요? 이 약들은 내성은 안 생깁니다. 특징적으로. 그러나 내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 그게 다른 겁니까? 다르죠. 왜냐하면은 내성이 생긴다는 내성 기전은 약을 높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약은 내 몸이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게끔 혈관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약효가 천정 효과가 있어요. 네. 약을 100ml 써도 200ml 써도 나을 탈수 효과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랑은 다릅니다. 뭐 이게 저는 일단은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뭐 먹는 약부터 시작하나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도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아니에요. 뭐 가벼운 환자분들은 먹는 약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간편하고 좀 편한 방법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더 나빠질 건 없어요. 뭐 사실 더 좋아질 건 없지만 가볍게 쓰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분들은 사실 보면 수술적 치료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뭐 의무 방어전이야. 가끔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 뭐 먹는 약도 더 편하시죠. 오히려 그게. 그렇군요. 그건 이제 그러면 환자들의 선택의 사항인 거군요. 그렇죠. 그분들 라이프스타일이고 그분들 선택이시죠. 그래서 뭐 먹는 약은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다만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음경 크기가 줄어드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주사제도 마찬가지고요. 음경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수술적인 임플란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적인 임플란트 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는 뭐 굴곡형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오래됐지만 개발된 지 현재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좀 더 전에 브렌틀리 스카시 이제 팽창형 처음 개발했었고요. 당시에 개발했을 때는 이제 뭐 좋은 기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계 자체가 내구성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70%가 고장 나는 그런 형태의 나쁜 점이 있었는데 기계적 고장이 컸죠. 그런데 40년 동안 세월을 거치면서 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은 다 교체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람 몸 안에 이식된 임플란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임플란트, 제가 이제 치아 임플란트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음경 임플란트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네. 사실 한국에서 음경 임플란트를 표현 처음 쓴 사람은 저거든요. 네. 이유가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전에 뭐 쇠조각 팽창형 보형물,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치아 임플란트랑 같이 뭐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침이 나오거나 음식을 삼키거나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음경 임플란트로 여자 좋으라고 하는 수술은 아니고요. 네. 음경의 감각, 사정, 오르가즘, 소변 보시는 거 이런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이나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다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치료들 중에서는 팽창 임플란트의 경우 연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환자 만족도가 9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높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먹는 약이나 주사제가 한 30% 뭐 3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거와 달리 이제 팽창 임플란트는 98% 굉장히 높죠. 네. 비아그라가 1년 동안 계속 약을 1년 후에도 계속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 처방받았던 환자분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기는 좋아도 먹고 나서 부작용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 뭐 부정맥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팽창형 임플란트는 보형물을 집어넣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치아에 이렇게 심 넣는 것처럼 네. 똑같이 음경에도 보형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보형물은 수명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명. 옛날에는 이제 뭐 5년 씁니다, 10년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식들은 30년,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에 나오는 임플란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적 이제 그걸 많이 수명을 많이 개선해서 제가 볼 때 횟수에 비례할 것 같아요. 횟수. 원래 이게 이제 임플란트가 펌프식이거든요. 펌프를 눌러야 되는 건데 펌프가 대략 필드 테스트를 해보면은 대략 한 50만 번 정도 누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발기를 시킬 때 필요한 펌프 횟수가 대략 5에서 10회 사이입니다. 5번에서 10번 사이입니다. 그래서 적게 최소한 잡아도 5만 번 정도는 발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빨리 쓰시면 그만큼 쓰기 짧겠죠. 근데 이제 뭐 5만 번이면은 남성들은 아 이거 애지간해서는 힘들겠다라고 이제 아시게 되죠. 그래서 65세 이후에 이 수술을 받고 기계적 고장으로 재수술을 받는다? 거의 드물어요. 근데 뭐 20, 30대 수술 받았다? 평생에 아마 한 번 정도는 재수술 받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이면 양호하네요. 교체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체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환자 몸에 큰 부담을 준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한 1, 20대 그런 젊은 층들은 보형물을 넣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진 않나요? 그럼요. 그 환자들한테는 가끔 이제 10살, 20살, 20, 30대 환자가 네.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인데 집안 행사예요. 뭐 어머님, 아버님, 뭐 누나, 형 뭐 다 오세요. 와서 네. 뭐 걱정하시고 얘기 듣고 하시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그분들도 이제 뭐 여기저기 병원 다 다녀보시고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냥 턱 이걸 선택하진 않죠. 네네. 약도 뭐 의사가 지시하는 것보다 더 고용량으로 먹어보고 주사제도 써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대학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다 다니시다가 오세요. 그럴 때는 그래도 어떡해요. 이제 하시게 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팽창 임플란트를 했을 때 네. 환자 만족도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더 잘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요. 팽창형 임플란트를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네. 201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셨고 그리고 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센터 오브 엑셀런스로 지정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는 잘 와닿지가 않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네. 한국에서는 제가 참 별로 안 유명해요. 근데 해외에서는 참 유명한데 네. 그 보형물이 개발된 지가 지금 역사가 40년 됐는데요. 그 40년 역사 동안 첫 해에 100개 이상의 수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했었고요. 기네스북에 있다면 이제 올라가겠지만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등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재되셔야 되는데 이제 첫 해에 그렇게 수술했었고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2, 3년 내에 남들이 한 2, 30년 걸리는 거를 이제 만큼 제가 프랙티스가 성장을 했으니까요. 한국이 팽창 응용 임플란트 수술 개수가 이제 제가 시작하기 3년 반 전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10위권 밖이었습니다. 수술 개수가. 네. 근데 현재 한국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해요. 개수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뭐 기구 회사들도 의사들도 저한테 큰 관심을 보이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냐. 사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그 교육 받을 때 거기서 막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야, 닥터 박, 너 진짜 한국 돌아가면 그렇게 수술할 사람들 많을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네. 한국 와서 이제 그렇게 수술해보면 느끼는 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다녔었고 3년 반 동안 이제 다른 해외에 나가서 수술도 가르치고 보고 막 하면서 의사들이 얘기해보면 문화는 다 달라요,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남자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게 질환이긴 하지만 환자의 만족도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기부전 수술을 받을 만큼 오래된 분들은 응경 크기가 줄어들었고 네. 단순히 이거는 발기가 된다는 건 응경이라는 건 남자한테 뭐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심볼이기 때문에 네. 그 크기를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확대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그 수술을 했을 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맞췄기 때문에 아마도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었고 그래서 소개를 받고 뭐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가 늘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다른 이유로는 전 이것만 했어요.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네. 그 심장 우리 관상 동맥 우회로술,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 각과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있습니다. 네. 그 수술하는 곳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수술만 하는 의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의사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술만 하는 의사들이 수술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아. 환자가 실패할 확률도 적고 감염도 적고 뭐 이것저것 좋다. 그게 이제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팽창 음경 임플란트 수술도 비뇨기과 수술들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수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진료를 해봤을 때 결과가 훨씬 더 좋더라. 그렇기 때문에 센터 오브 엑설런스 개념을 제대로 적용해서 병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처음부터 발기부전 진료랑 팽창 임플란트, 뭐 음경 임플란트 수술만을 했던 겁니다. 제가 뭐 아주 뛰어난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가진 뭐 우리가 재화가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겠,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만큼 어려운 수술이었고 또 그만큼 보람이 있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뭐 모두의 만류를 뭐 뿌리치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거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아마 제가 아시아에선 첫 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은 많은 그 의료 시장들에서 되게 잊혀진 시장 중에 하나예요.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좋은 친구 중국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면 다 카피 나오고 뭐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닥터 박이라는 애가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아시아 의료 시장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해서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고 지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 센터 오브 엑설런스의 할 일은요. 연구, 교육, 진료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은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음경 임플란트 재수술이 진짜 어렵거든요. 네. 정말 골치 아파해요. 한두 번 하시는 선생님들 하시기 어려워요. 네. 그러면 환자를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환자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거고요. 그게 진료의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연구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럼 아시아 사람들한테 맞는 수술법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거고,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지난주에 왔던 베트남 의사도 그렇고 다음 주에 올 인도 의사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 수술이 전 세계 안 간 곳이 많습니다. 혹은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저희가 같이 연구해 볼 그 여지가 많아요. 네. 그래서 40년 되었지만 다른 수술들에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처음에 이제 뭐 겨우 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한 그런 단계의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선견지명이 좀 있으셨군요. 한 우물만 파서 이렇게 성공을 또 하셨고. 무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참 이거 녹화 끝나고 나서 제가 사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팽창형 임플란트가 이게 난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난도가 높은 수술인가요? 사람 몸 안에 이식, 뭔가 이제 임플란트 이식한다는 거는 감염에 항상 위험이 있어요. 네. 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무조건 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무한정 길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위 자체가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 거기쯤이 그것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하는 블라인드 서저리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손 자체 이제 감각도 좋아야 되고 다른 이유로는 밑에 쪽에 해부가 익숙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 해부학책을 보면은 배나 가슴 뭐 이런 거는 팔, 손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신경의 위치가 잘 나와 있는데 음경 밑에 쪽 음낭 그쪽은 정말 수술 해부학은 아직까지도 한참 좀 더 연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곳에 또 많은 기계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임플란트 들어가서 문제 없이 단시간 안에 잘 끝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제대로 환자에게 만족도를 주려면 크기도 회복해야 되고 형태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환자를 만족시키게 하는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게 난이도가 높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짜질구레하게 막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수술이 어려우면 더더군다나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뭐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부작용이랑 합병증은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네. 뭐 저도 1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0.6%의 감염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 일입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고 무슨 아 뭐 기도하자 뭐 이건 아니거든요. 네. 수술하고 무슨 뭐 운에 맡기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자 그럼 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감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프로토콜 따라서 해야 되고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또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음경 임플란트 제거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뭐 제거하고 어떻게 좀 음경 임플란트가 이제 감염이 되고 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빼고 나면 크기가 50% 이하로 줄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거는 에베레스트한테 응반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어. 제 표현이 아니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 표현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수술을 끝마치고 나면 의사는 와, 잘했다, 나는 수술적으로 승리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환자는 이게 뭐야, 이거 하려고 내가 이 고생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억제하도록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제 뭐 재수술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거고요. 수술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울에 올려봐야 됩니다. 이 저울에 올려보게 되면은 한쪽에는 수술의 위험도가 올라가야 될 거고요. 한쪽에는 수술의 이익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이 저울이 이렇게 크게 기울 때만 환자한테 수술을 권하는 겁니다. 이게 네. 뭐 비슷하거나 이게 높으면은 위험도가 더 높으면은 그쵸. 권하면 되지 않죠. 수술의 처음 결정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술 진행까지 이거는 숙련된 의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굴곡형도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굴곡형은 정말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굴곡형 역사가 더 길어요. 네. 근데 현재는 미국에서 굴곡형하는 비율이 1년에 판매된 세일즈 비율이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이게 굴곡형이 끊어진 거예요. 네. 결국에 굴곡형이 뭐냐면 안에 철사 심지 와이어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굽혔다 폈다 하다 보니까 다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고장나지 않는다,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쉽다 간편하다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하는 목적은 환자의 만족도인데 네. 원래 굴곡형은 하고 나면은 원래 자기가 가진 음경 길이보다 한 2cm는 짧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뚫고 나갑니다. 아니면은 계속 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뻣뻣하게 뚫고 나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음경도 짧아지지. 거기다가 굵어지지도 않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만족을 위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비용이나 다른 이유로 이렇게 회유를 해서 이걸 하고 나면은 환자분이 더 실망을 하세요. 결국 와서 이거 제거하고 팽창형 수술 받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손 보고 멀쩡하시잖아요. 심지어 한 손만 있는 분도 팽창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환자들이나 내가 지금 이 치료나 수술을 왜 고민하냐, 치료의 목표가 뭔가, 이거를 흔들리게 되면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길게 발기부전에 대해서 네, 들어봤는데 네. 기억에 남는 환자 케이스 있으면 좀 하나만 들어주세요. 두 개 들어도 되죠? 그럼요, 물론이죠. 첫 번째 케이스 분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그 와이프가 강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발기부전 환자들은 전화로 예약할 때 본인이 직접 하세요. 나 언제 갈 텐데 뭐 예약해줘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은 와이프분이 전화하셔서 우리 남편 언제 갈 거니까 언제 예약해주세요. 그래서 남편분만 오신 줄 알았거든요. 네. 같이 오세요. 근데 딱 멀리서 문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남편분은 와이프 뒤에 그냥 고개 숙이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저희랑 아이 컨택하고 저랑 뭐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도 와이프가 자기 여기 앉아. 여기 앉고 그냥 기죽어 사시는구나. 그쵸. 아이 컨택 거의 없고 네. 뭐 하고 와이프분이 거의 다 얘기하세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물론 환자니까 저는 낯이 뜨거우면 안 되는데 네. 좀 안타까운 거예요. 체격도 있으시고 되게 풍채도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얘기해 보니 뭐 당뇨가 오래 되셨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발기부전, 그러니까 음경도 크기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네.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였어요. 수술하고 이제 한 6주차 됐을 때 이제 뭐 해보니까 다 경과가 좋았어요. 치료 네. 경과가 잘 됐고 3개월차, 드디어 3개월차 딱 내원하셨는데 6주차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3개월차 내원했는데 그분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설마. 이번에 올 때는 들어오는 순서가 바뀌어요. 위풍당당. 환자분이 먼저 들어오세요. 아.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눈을 마주치시더라고요. 이전에 저랑 진료할 때 동의서에 사인밖에 안 하셨거든요. 수술 전에. 이제는 자기가 얘기를 하세요. 이게 좋았고 근데 이게 좀 불편하고 이거 언제 좋아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를 내시는군요. 이제. 말씀하시고 수술 받고 6주까지도 고맙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셨어요. 네. 보통은 몇 번씩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듣는 거 좋아하는 거고. 근데 그러더니 나가기 전에 아 내가 고맙다고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뭘 주시려나 난 뭐 돈을 주시려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아. 전해지는 거예요. 아 환자가 이만큼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와이프분도 진료 내내 거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뭐 대답만 좀 하시고 그냥 마세요. 그래서 아 이게 집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역학관계도 있었구나. 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환자가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젊은 환자예요. 네. 40대 후반 환자였는데요. 가족성 대장 용종은 굉장히 먼 20대 때부터 대장에 용종이 생깁니다. 그거를 계속 잘라주지 않으면은 그게 모두 다 대장암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을 계속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30세 때 중반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장루를 하게 돼요. 여기 이제 대장루가 있고 네. 대변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 됐을 때 갑자기 소변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마지막 남아있던 그 직장에서도 용종이 생겨서 방광까지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방광이랑 직장을 다 드러냈어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소변루까지 이제 장루하고 소변루가 두 개가 있죠. 소변 나오고 이제 대변 나오고. 근데 이분은 본인이 가족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니까 엄청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 나가고 막 뭐 몸은 뭐 좋으세요. 그러나 이제 그걸 두 개 찾고 방광 잘라내는 그 수술을 하고 이제 30대 후반에 하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성관계를 못한 거예요. 아. 애기도 있으시거든요. 결혼도 잘했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유람하기 시작하세요. 이 수술에 대해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받지 않으면 이분은 방법이 없으니까 네네.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경이랑 혈관을 다 같이 드러냈기 때문에. 근데 찾아가는 분들마다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나 대가요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찾아가서 여쭤봤을 때 아 당신은 배 쪽에 수술을 그분이 수술을 벌써 아마 제가 알기에 거의 10번 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강 안에 물주머니가 들어가는 게 위험하니 굴곡형을 받으라라고 한 거예요. 이 환자는 발기가 안 된 지 9년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기부전이 문경이 길이 짧아지거든요. 네. 제 손 새끼손가락만 했어요. 발기돼도 길이가. 여기서 2cm가 짧아지면 요거밖에 안 남습니다. 네. 젊은 환자한테. 아무리 그래도 환자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분을 찾아가요. 그분이 보고는 아, 뭐 할 수 있다 그러고 다른 이제 분 모시고 오셔서 같이 보시더니 아, 할 수 있는데 굴곡형 하라고. 이 환자분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본 게 10번이 넘어요. 의사들 얘기하는 거 딱 보면은 아 그런 의미예요? 그러고는 이제 환자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곳도 여러 번 다시 저희가 오셨거든요. 진짜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반문했던 게 아니 이게 이 수술이 환자분을 위한 거야 아니면 누굴 위한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수술 많이 받아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수술이지 뭐 일반적으로 쉬운 수술이면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면 왜 그런 사람들만 수술하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한 2주인가 있다가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날짜가 이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계속 고민하신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결정을 받고 이제 수술 받으러 오셨어요. 오는 그날도 엄청 이제 긴장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국소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니까 국소마취하고 너무 불안하시대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 그러고 잠시 수면마취하고 이제 수술 끝났는데 다 끝나고 2주차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정도 됐을 때 환자분이 아니고 환자분 와이프가 전화가 왔어요. 아. 이게 또 드문 얘기죠. 그래서 와이프가 전화가 와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원래 되게 상냥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대요. 네. 자기가 뭐 물론 병이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발기부전이 있어도 자기한테는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자기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피하더라. 곁을 주지 않고 멀어지고 뭔가 막 의식적으로 그렇게 피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수술 받고 나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이제 네, 다정다감하게 자기가 챙겨주는 거에 네.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고마워하고 약간 다시 옛날에 내가 알던 그 남자로 돌아왔다. 되게 고맙다. 그래서 제가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죠. 더 좋아질 수 있으니. 네. 네. 그러고 지켜봤었는데 그 두 개가 저한테는 크게 기억에 남아요. 자, 뿌듯하셨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그 남자한테 발견된다는 거는 이 남자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 환자분들 소개하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네. 발기부전으로 고민하시는 남성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네. 위해서 좀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네. 부끄러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디 얘기 못하겠고 혹은 아, 별거 아닐 거야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병의 초기에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돌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뭐 뚝이 무너지는 것도 되게 조그마한 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남자한테 자신감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뚝을 무너뜨리는 조그마한 틈과 같은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사회생활 할 때라든가 다른 일에서라든가 자꾸 그 부딪히는 불협화음들이 많아집니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중요한 질환인데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부정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화를 키우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뇨기과 문턱은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고 나시면 비슷한 질환을 가졌던 환자들을 많이 봤던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비뇨기과, 전국에 있는 모든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다들 그렇게 진료를 잘 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가셔서 제대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네. 위해서 또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네. 그 팽창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고 계시고 또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수술은 비뇨기과 수술들 중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높은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실 때 제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수술받는 의사를 교육시키러 가는 건지 아니면은 숙련된 의사한테 내가 수술을 받는 건지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수술은 누가 하느냐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수술을 제대로 하려면 연에 최소한 100개 이상의 수술을 꾸준히 하는 의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개를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수술 후에 생길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자꾸 재수술이 늡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불만족해서 이래서 저래서 재수술이 늦는데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첫 수술 때가 수술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재수술부터 점점 떨어지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수술 숙련도나 아니면 의사들의 뭐 경력, 뭐 비뇨기과 전문의인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병원 선택을 하시면은 환자분의 선택이 조금 더 제대로 될 가능성이 높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죠. 발기부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치 방법이 여기 있었군요. 네, 고민이신 분들 우리 박성훈 원장님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